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. 특히나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많았는데요. 흑자로 전환이 되거나 완전한 회복세에 접어들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탄력을 받은 기업들이 있었습니다. 네, 그렇다면 어떤 기업들이 이슈에 따라 또 움직였는지 오늘도 다섯 가지 기업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첫 번째 기업은 메이시스입니다. 미국의 대표적인 백화점이죠. 실적이 완전히 흑자로 전환이 됐습니다. 이 매출과 EPS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대폭 상회했습니다. 일단 2분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3억 4,500달러로 현재 집계가 됐고요. 이 EPS도 마찬가지로 주당 1.29달러로 집계가 되면서 시장에서 다시 한번 탄력을 받았습니다. 특히나 작년 순손실에서 흑자로 돌아선 상황인데요. 연간 가이드 선수도 상향 조정했습니다. 기대감이 높아졌는데요. 간밤 시장에서는 무려 두 자릿수의 상승을 보였습니다. 19% 넘게 급등하면서 21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. 네,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테슬라입니다. 일단 테슬라는 오늘 이 밤에 이 AI 데이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.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9시부터 이 AI 데이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. 그리고 테슬라는 이 AI 데이를 앞두고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. 최근 5거래일 동안 테슬라는 7% 넘게 빠진 상황인데요. 이에 대해서 베런스지의 보도가 하나 있었습니다. 이 테슬라가 데드머니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이 보도를 내놓았는데요. AI 데이도 주가 상승을 견인하지 못한다라고 밝혔고요. 올해에는 주가 상승 촉매제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. 이와 함께 간밤 시장에선 2%가 넘게 빠졌고 673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. 네,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애플인데요. JP 모건 측에서 다시 한번 애플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. 약 두 달 전에 저희가 같은 시간에 JP 모건 측에서 애플의 목표 주가를 170달러 선까지 올렸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. 간밤에는 다시 한번 이 애플의 목표 주가를 180달러 선까지 올렸습니다. JP 모건은 아이폰의 판매 전망이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. 2022년 아이폰의 판매량 추정치 를 추가적으로 늘리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. 이와 함께 간밤 시장에서 0.23%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. 146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. 네, 이어서 두 가지 기업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베스앤바디웍스와 빅토리아 시크릿인데요. 이 두 기업은 엘브랜즈라는 기업으로부터 최근에 분사가 됐습니다. 그리고 이 두 기업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완전히 엇갈렸습니다. 일단 빅토리아 시크릿 같은 경우에는 이 전분기 대비해서 매출은 더 늘어났습니다. 전년 대비해서는 성장했지만 매출이 아직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. 이와 함께 주가가 3.5% 넘게 하락을 하면서 69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. 하지만 베스앤바디웍스 같은 경우에는 10% 넘게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. 2019년 대비해서 매출이 54% 넘게 증가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. 이와 함께 10% 넘게 상승하면서 65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이렇게 다섯 가지 기업들을 만나보고 왔습니다.